네. 이분은 또 비타민이죠. 프로트 다람쥐 강혜연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웬일이래요, 저렇게 황금을 또 대해주시고. 아, 오늘 나를 이렇게 부축해 세우면 안 좋은 거죠, 저한테. 그렇죠. 네. 아니, 저는 봄 하면 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쵸. 생겨서 식물을 막 많이 샀어요. 이번에. 아, 정말? 네. 좀 1년 동안 좀 잘 키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또 식물을 좀 많이 샀습니다. 아, 저도 반대. 아, 약간 양배추처럼.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식물을 또 키워야 되는데 오르기 전에 입에 넣을 생각만 했어요. 올해는 제가 저도 식물을 먹지 않고 키워보겠습니다. 키워서 넣으세요. 예, 예, 키워서 넣으세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또 봄을 맞아서 신곡 디스코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디스코 리듬이어서 네. 신나고 이미 춤도 너무 신나고 그래서 잠을 깨기 딱 좋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잠이 확 깨는데요. 이거 뭐예요? 나 그거 봤나요?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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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연 씨 얼마나 열심히 즐겼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 춤 따라하면 날씬해질 것 같아요. 옷도 입고 온몸이 있잖아요. 술 때문에 막. 왜냐면 지친 술이 채갖고 야 절로 가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착각했죠. 저쪽 연합군의 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은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해가 돼요. 잠을 잘 못 자면 사람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멍해요. 수 있었겠어. 불쌍하다 나폴레옹. 네, 수명까지도 줄어든다는 것이 맞아요. 참 안 자요. 근데 네. 이 불면 문제만 놓고 봤어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34위 네. 2등인데. 네, 수면 깔아주는 나라가 있네요. 깔아주는 나라. 사실은 엎치락 뒤치락. 아유, 12분 다행이다. 12분이라도 자서. 아, 뭐요? 예. 그래. 많이 늘었네. 저는 잠을 못 들고 잠들면 못 일어나고. 아. 이게 계속 연속이 계속. 하겠는데. 안 자니까 딴 소리 하잖아. 너무 고민이 많겠어요. 네. 저는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어가지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은 잘 드는데 계속 설잠을 자는 거예요. 7, 8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잤네. 네. 설잠 자고 스트레스 받는데 7, 8시간이면 푹 그러니까. 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거지. 네. 눕고 일어나는 시간이 7, 8시간. 아. 네. 뭐 양보다 질이라. 또 이제 무기력증. 그리고 또 이제 10년 전에 떼인 돈인데 잠이 안 오니까 그것까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좀 줄 수 있겠지 뭐 이런 거. 아니지. 아, 내일 해야 되겠다. 아, 내일 하려면 또 이거 시간이 없는데. 아. 뭐 이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사실 수면 부족이 심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검은색 화면이 보여지면서 어머.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있어서 사실 생각 진짜 수면 부족인데 수면 부족이 잠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상인데 아프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있으면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그 생각을 못 해. 오늘 또 잠 못 자겠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잤을 뿐인데 그러고 보면 잠이 안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뭐 좀 뭘 좀 채워 넣어야 그래요? 아, 선생님 착각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매일매일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바로 네, 바로 떨어져요. 바로 의사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거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잘못됐다고. 네. 그런 수면 사이클을 이 호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청나. 아 그래요. 네. 유명한 호두가 또 뭐 뇌랑 비슷하다 그래서 머리에 좋다 그러죠. 머리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치매도 뭐 좋다 그러고. 네. 근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 호두라 그러니까. 네.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알고 있는데요. 네, 호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자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진실 거짓 나왔어요. 거짓. 네.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일찍 일어나셨거든요. 맞아요. 거의 뭐 새벽 4시 반부터 TV를 보시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어서 그런 건가. 진짜 그래. 이유를 모르는 네, 일단 이제 나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그나마 나이가 들면서 이 제가 잠꾸러기예요.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잠꾸러기예요. 예, 벌써 나와 있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네. 진실 거짓이라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미인이 더 일찍 일어납니다. 확실히 잘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사람이 웃게 되고 뭔가 밝아. 그럼 인상이 좋아. 미인의 필수 요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잠을 못 자 아무리 시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잠을 푹 잔 것처럼 이렇게 혈색이 돌진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진실.
아, 나 힌트 때문에 틀릴 뻔했어. 정답 뭔가요? 네. 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흘렸어요. 아니, 지금부터라도 많이 자면 회복될 수 있겠죠,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졸음이 오면 얕은 잠을 잤다가 그다음에 깊은 잠으로 넘어가고 가장 깊은 잠에서 깨는 건가요? 잠을 푹 자면 하루가 그냥 개운하고 너무 몸이 가벼운데 잠을 못 자면 그냥 몸이 너무 무겁고 맞아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방송할 때도 멘트도 잘 안 나오고 맞아, 맞아.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그렇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디스코 할 때도 잘못 지르고 안 그렇지. 저는 반대되는 고민인데 아 그러면 오늘을 맞아. 그러니까 10시간이면 충분히 잤다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 30분만 더 잘까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게 오히려 배울게요. 이 수면 사이클뿐만 아니라 하루에 일주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사이클. 아 맞아요. 일상을 잘 못 사는 결과로 나를 또 하고 왔거든요. 네. 네. 검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좀 잠을 잘 못 드는 편이기도 하고 또 요새는 좀 자주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가 왜 수면에 중요하냐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으면 하루에 일중 변화, 아침에 에너지 올리고 밤에 떨어지는 이런 일중 변화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검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과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불안이 우세해서 잠이 깨는 사람과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뇌가 노화가 되면서 깊은 잠을 얼마나 자나 또는 보이나? 1시 49분인데요. 오늘은 일정 때문에 좀 늦게 잡니다. 검사 결과 진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네. 먼저 깊은 수면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중간중간 계속 깨는 것 신기하네요. 세상에 그때였는데 이렇게 자고 나면 일어났을 때 좀 몸이 안 깨요. 계속 하루 종일 안 깨. 깨서 이제 활발히 노래를 해줘야 되는데 홍대도 자고 있으니까 계속 목도 갈라져서 나오고 어쩌니까 더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또 다음 날 오늘은 꼭 잘 자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또 더 못 자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러면 저 팔. 또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거의 한 시간마다 깨서 꿈에서 깨고 꿈에서 깨고 빨리 자야지라는 생각하고 다시 꿈에서 깨고. 아유, 또 좋지 않은데요. 네, 근데 참 괴로워했는데. 그렇지. 너무 잘 나오. 너무 잘 나오셨는데 나 이럴까 봐 솔직히 그래요 진짜 선생님. 비교적 그 당시에는 과부하가 된 아마도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서 급성 스트레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 균형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특히 낮 동안에 굉장히 코르티졸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혜연 씨의 과정을 제가 거치면서 살아오고 그렇지. 지금 혜연 씨는 급속도로 그냥 급하게 스트레스가 오는데 이게 이제 만성이 쭉 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지내면 저처럼 그리고 그래서 밤에 또 불면이 생기는 이 악순환 사이클이 그러네요. 정반대.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는데? 저는 비타민이나 자연강정제를 저녁에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비타민 중에 이거 밤에 먹었더니 저녁에 이 쌩쌩한 코르티졸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촉진하기 때문에 밤 10시 분비 때문입니다. 아침에 콜래요 남들처럼. 변진섭 씨는 새들처럼인데 백이성 씨는 남들처럼. 1, 2cm만 약간 이동해도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느껴질 겁니다.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면 잠이 훨씬 더 쉽게 편해져요. 네, 우리가 흔히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성스럽게 잘 걷는지. 네. 자, 나이 스트레칭. 다 영어예요. 나이 스트레칭. 사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액순환을 자극하는 정도의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꿈치 마이크!